2022년 7월 19일입니다. 벌써 조사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 민주노총, 이 민주노총은요, 노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집단입니다. 자기들이 자칭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는 이 민주노총은 그 많은 그 저 코로나가 만연할 때도요, 8천 명이나 불법 데모를 해도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 다 꾸집어내가지고 다 조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죄만 잊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세계에서 제1등 하던 원자력발전소를 중지시켜버리고 탈원전을 시키고 산을 다 깎고 바다를 산을 다 깎고 나무들 다 파내가지고 태양광을 만들고 그 태양광이 무슨 전력이 됩니까 그게? 그게 개인집이나 하는 거에 조그만 그 전력에 에? 이건 되지만 원자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가 오르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전기가 없습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소득주도 성장.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됩니까? 마차가 말을 끌어야 됩니까? 마차가 말을 끌는 소득주도 성장.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경제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을 마치 일부러 가난에 빠뜨리려는 그런 정책들을 골라서 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정책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그 곳간에 그렇게 많던 그 돈이 어디로 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빚이 왜 그렇게 갑자기 두 배가 불었는지 과거에 한 부른 거에 보다 1100 얼마 100조가 가까이 빚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국가 빚이 말이죠. 이 나라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검수완박까지 마지막까지 해놓고 소위 헌법을 위반까지 하면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말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가서 지금도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떨어뜨리기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지지율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막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집단 선동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덜컥 터진 게 뭐냐. 강제 북송이 터졌습니다. 또 서해안. 그거는 1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서해안 수구 공무원 그 잡아서 총살시키고 거기다가 불에 태워 죽인 북한 그 문제를 은폐하다가 이번에 딱 그냥 걸렸죠. 딱. 네. 이런 여러 가지들 자기가 월북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런 못된 짓들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조져놨습니다. 예, 두 가지를. 자, 국민 북송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월북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어? 저렇게 재물로들 삼고 도대체 뭘까요? 정체가 뭘까요? 그런데 이 지금 민주노총이 바로 그 정권을 세운 장본인이라고 항상 외쳐댑니다. 좌파들이죠. 예. 여러분 민주노총이라면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긴급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거제도 옥포조선이라고 있죠. 대우조선. 거기가 조선소가 대한민국이 제일 큰 게 아마 세계에서도 제일 이름 있는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죠. 선박. 근데 거기에 민주노총이 들어가지고 어? 자 임금을 올려라 300% 뭐 어? 보너스를 300% 달라 뭐 해라 완전히 귀족 노조가 이 더 귀족스러운 우리 지금 다 어려움에 이렇게 있을 때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때
드디어 하청 들던 기업들이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일 못하겠다.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저렇게 일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적자가 수천억씩 막 불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손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서 땀을 흘려서 서로 돈을 만들어내도 수출을 해야 되는 이 판에 딱 올라가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못 만들게 독구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거기 제조하는 데서 위에 올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부 다내 떨어져 죽는다, 생명을 담보한다 하면서 자기들 권리 요구를 갖다가 받아라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 하청 기업들이 전부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떠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또 과거에 하던 짓들, 이 소위 광우병 하던 짓들이 지금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광우병 바로 그전 단계하고 똑같은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보고 긴급 장관회의를 처음 열었습니다. 긴급 장관회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란 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마이너스로 실종시키는 이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헌법적 그런 제도를 파괴하는 가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겠다 하고 어저께 선을 그었은 부드럽지요. 말 한번 들어봅시다. 법과 질서와 원칙을 어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경찰청장 후보자가 헬기를 타고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자, 경찰도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되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 소위 문재인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분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민노총은 문재인 세력의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세력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문재인은 마치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촛불혁명 했습니까? 아니 투표로 된 사람 자유민주주의 투표로 된 사람이 촛불혁명으로 된 것처럼 촛불혁명 하니 이게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입니까? 혁명군 사령관입니까? 한 총리가 긴급 장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 윤 대통령에게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하고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의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라는 이런 대통령의 말을 거기서 지시를 받고 이제 현장에 다 출동을 해서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대통령 이야기.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이 말이 100% 맞는 얘기 아닙니까? 관계장관들이 이제 적극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라든가 다른 노조원 또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정부가 이제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호하게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을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그 의지가 어저께 대통령에게서 읽혔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소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태제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